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나름 넓습니다. 한 30평이 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쓸 공간이 넓어서 중년에 취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손님들이 오고 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사람들 좀 초청을 하고 뭐 그걸 원래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약 한 1년 정도는 제가 여기 좀 그 민간단체에 좀 집중을 할 때는 여기 있을 시간이 좀 많아서 그때는 이제 여기서 좀 사람을 좀 초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2017년도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지금 있는 회사를 오면서 좀 이제 뭐 어려워졌죠. 저녁에 이제 일을 하고 또 임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6시 칼퇴는 이건 좀 어렵잖아요.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우리 회사라는 것이 일단 300명 넘게 직원이 정규직으로 있는 회사에서 임원 꼴랑 5명 있는데 뭐 사장님 부사장님 빼고 나면 뭐 다 아무도 없고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게 다 모든 우리는 또 귀중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또 맡은 파트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심, 예, 정보의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긴장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되도록이면 제가 회사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상당히 민감한 그리고 아주 값진 그런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람들, 인간이라는 게 무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직업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뭐 정치학 전공하고 한 17년 금융권에서 그래도 외국계에서 그래도 하이 매니지먼트에서 본부장으로서 한 15년? 1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한 것, 하는 동안에, 그래도 나도 좀 사람 좀 알고 조직 좀 안다 이 생각했는데, 저희 회사 와가지고는 정말 제가 정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정말 천태만상,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좀 뭔가 얘기할 때도 뭐 지난번에 뭐 박순혁 작가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도 뭐 여섯 가지 뭐 먹히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그나마 정리가 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베이스먼트가 있는 거죠. 네, 뭐 재미는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그 유명인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기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좀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또 다른 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사실은, 이분은, 제가 참 재밌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한번 옛날에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김종인 씨 있잖아요, 김종인 씨. 예, 나이도 뭐 엄청나게 많고, 지금 뭐 80노인이에요. 예, 이충근 박사, 방금 얘기했던 이충근 박사가 72인데, 이분은 아마 80들일 겁니다. 80들 거의 뭐 42년생 정도 될걸요. 네, 그렇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박정희 때 이미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이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죠. 오래된 분이지 대단하다보다 오래된 분인데 우리가 이제 김종인 씨가 워낙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국구로만 5선을 하고 네. 전국구에서 5선을 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국구는 한 번 하고 나머지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지역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인데 전국구만 5선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 안에 특별한 아주 뭔가 사연이 있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겠어요, 김종인 씨가? 예, 바로 여야를 불문하고 쓴소리를 하면서 그 여쪽에 가서는 또 여당에서 경험을 야당에 가가지고 풀어내고 또 야당에서의 경험을 여당에 가면서 풀어내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갔다 가서 이제 선대위원장하고
또 국민의힘 쪽 또는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선대위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지략을 펼쳐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승리를 하게 만들어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하게 만들고 뭐 총선도 승리하게 만들고 해서 이분은 뭐 정권도 창출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도 어쨌든 본인이 도움을 줘가지고 창출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횡을 당했지만 이게 공통점이 항상 같이 그 정권을 만들어서 갔다가 바로 즉시 식기 전에 바로 팽당하는 그 캐릭터가 또 김종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야 본인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런 건지 한 네다섯 번 정도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 가서 선대위원장하고 이쪽에서 선대위원장하고 그러면서 선거 얘기해서 팽당하고 또 이쪽에서 선거 얘기해서 팽당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불러요. 또 불러. 왜? 이번에도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뭐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사람들 얘기가 김종인 불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내년 총선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지니까 일단 선거는 이겨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김종인 씨를 또 부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나이 먹고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어 계신 분이죠.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파민 없이 인생을 즐길 소일거리를 찾는 건데 정말 이 김종인 씨만큼 도파민을 뭐 술 뭐 먹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마약 맞고 뭐 이런 거 정말 뭐 자극적인 얘기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남한테 의존해 가면서 하지 않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아는 것을 펼쳐가면서 나이 80 넘도록 지금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정치권 아니라 무슨 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딴 데는 보통 막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막 자리를 뺏기고 뭔 얘기할 것 같으면 노인네는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딱 뻔한 얘기 그만해라 꼰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막 절화시킬 텐데 이분은 지금 뭐 벌써부터가 지금 뭐 또 모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로 지금 분위기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또 강단이 계신 분이라 야 실리고 필요 없어 야, 김종인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겠지.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안 돼 왜 나하고 일단 뭐 나한테 험한 소리 한 놈이고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 그 부분도 좋습니다. 저도 뭐 사실 약간 뭐 강하게 지지하는 편이라 좋아요 괜찮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인 씨가 가면 이기죠.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객관적인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성공 못하겠다는 것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도 좋아하는 거야. 걔가 막 실패해도 좋아해. 좋은 거야 그냥. 왜? 그냥 그 캐릭터가 좋은 거니까. 그럼 말하고는 이런 거는 마음에 드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처럼 저도 이 김종인 씨가 은근히 좀 땡겨요. 예, 그래서 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 재밌는 게 뭐냐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 뻔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이유가 뭘까, 이거. 뻔한 얘기를 하는데. 왜 뻔한데 재밌냐. 근데 삼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회사의 경영도 그렇고 국가의 어떤 운영,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의 100%라고 그러면 99%는 맨날 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찍 나와라, 저녁에 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라, 술 마시고 늦게 나오지 말아라 등등부터 시작해서 뭐 인격을 지켜라부터 뭐 맡은 바 업무를 다 하고 또 밑에 사람들 솔선해라부터 시작해서 뭐 다 뻔한 얘기잖아요. 다 뻔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뻔한 얘기인데 근데 뭐가 중요해? 그 뻔한 얘기를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나 다 뻔한 얘기를 해. 근데 제일 이제 무능력한 관리자라든지 무능력한 사람들은 그 뻔한 얘기 자체를 안 하거나 왜? 아, 뻔한 얘기 못해 난 이렇게 뻔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뻔한 얘기를 재미없게 해서 그 뻔한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이행하지 않게 만드는 이제 관리자나 지도자가 이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뻔한 얘기를 재미있게 한 게 아니라 뻔한 얘기를 무섭게 하신 거죠. 뻔한 얘기를 무섭게 해서 이제 듣게 만든 거. 뭐 이것도 결국은 이제 뻔한 얘기인데 뭐 새마을 운동 뭐 길 열심히 닦고 지붕 고치고 산에 나무 심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뻔한 얘기인데 좋은 건 누가 몰라 근데 지금까지 왜 안 했어 아 귀찮아서 안 한 건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무섭게 했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선거에서 봤지만 뭘 무섭게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따르질 않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벌써 머리가 굵어서 재밌지 않으면 안 해. 예, 뭔가 재밌어야 해요. 이 국민이 이제 바뀌어서 뭔가 재밌어야지 따르지. 뭐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러면 뭐 돈 아무리 생긴다 그러면 해도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씨가 재밌는 겁니다. 참 이것도 예전 뭐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전두환 이럴 때만 해도 김종인 씨라는 분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명 유학 갔다 오고 행정부 출신도 아니네. 서울대 경제학과인 줄 알았더니 뭐 외국어대 독일어과 그리고 뭐 경상도 출신인 줄 알았더니 뭐 전라도 출신이고 또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어디 독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인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세 번 놀래는 얘기가 그거랍니다. 예, 다 막 보수 쪽이 막 엄청 보수적으로 생겼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또 어쨌든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이럴 때 장관도 해먹고 노태우 때까지 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해서 뭐 보사부 장관까지 다 해먹고 그러니까 아 당연히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뭐 TK 출신의 우리나라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주류예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갔다 온 사람, 뭐 영국 이런 데는 다 힘을 못 써. 선후배도 없고.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뭐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고, 외국어 대학교 독일어과 나오고, 또는 뭐, TK인 줄 알았더니 부산도 아니고 어디 뭐 경상도고 뭐 이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 그만큼 김종인 씨는 비주류예요. 말하자면. 근데 비주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류보다 오래 좀 살아 버티고 있고, 또 뭐 노후 준비 필요 없는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노후 준비가 필요 없어요. 아주 현역이니까. 아 물론 뭐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건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어디서 월급 줄 때는 없어요. 이제 60대 이후에 어떤 월급 받은 생활을 하면 안 되고 60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파민 없이 재미난 소일거리를 가질 수 있는 노인만 되면 성공한 거야. 응? 그게 바로 이제 김종인 씨라는 거지. 20년 동안 아주 그냥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월급도 받았을 거 아니야. 범아비 정도도 받았겠고 비상대책위원장 했으면 뭐 돈도 좀 받았을 것이고 많이는 받지 못했지. 하지만 명예가 어디야. 뭐 남자가 사실 명예가 다지. 응? 뭐 이제 죽을 날도 얼마 10년 남았겠습니까. 이제 10년도 안 남았는데 90 넘으면 정말 성장하고 살아있는 거 구분이 없대요. 물론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뻔한 얘기인데 재밌는 이유는 첫 번째 이분은 정말 뻔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방금 이 커리어 한마디로 이 사람 또한 박순혁 작가처럼 일단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 또한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야. 박순혁만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니야. 김종인도 결과를 보여줬어. 왜? 맡으면 이겨. 총선은 맡으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건 일단 결과를 보여줘야 돼. 뭐 결과 없이는 재미없어. 박순혁이란 분들 만약에 결과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뭐야? 사기꾼이야? 양아치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씨도 뭐 누가 노인네를 카메라로 저 비춰주겠어. 일단은 결과를 보여준 거야. 근래 15년 정도 해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 두 번째, 김종인 씨는 결국은 이제 결과도 보여줬지만 일단 본인의 경력이 좋아. 예. 할아버지도 저기 상당히 그 유명하신 분이고 누구야 저기 초대 대법관 하신 분이에요. 김병노라고 있어요. 김병노. 저도 정말 잘 모르는데 김병노라고 대한민국 뭐 초대 대법관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래요. 외할아버지 진짜 자기 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이제 초대 대법관 하신 분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관도 하고 그리고 정국구에 다섯 번이나 하는 메인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박진영 씨하고 똑같아. 결과 보여줬고 또 본인의 커리어가 확실해. 이게 뭐 증권업계 3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뭐 애널리스트 하고 똑같아요. 김종인 씨도 본인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걸 뭐 구속쳐서 땄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장관 한 번에 국회의원 다섯 번을 누가 해요. 못해 그거. 일단 확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청와대 경력까지 있지. 예. 뭐, 확실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거의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 박순혁 작가랑 비슷합니다. 예. 이제 뭐, 결과 보여주고, 커리어는 확실한데, 이제, 이분이 또 김종인 씨도 재밌는 게 뭐냐면,
말투가 말투가 어떻게 보면 뭐 서민의 말투를 쓴다기보다는 뭐냐면 애기 같은 말투를 쓰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말하면 일단 말투에서 자기는 뭐랄까요, 박승혁 작가는 좀 재밌잖아요. 웃기고 서민적인 말투를 쓴다는데 김종인은 서민적인 말투는 아니야. 김종인은 귀족적인 말투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귀족인데 아까 어떤 귀족이냐면 고생 많이 안 해본 어린애 같은 귀족이지.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당적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인데 상당히 약간 뭐 홍준표처럼 그렇게 막 없이 살고 이러면은 홍준표 씨가 왜 저렇게 막 관직에 연연 안 하면 저분은 뭔 당선이 안 되고 그냥 노 타이틀로 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보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일단 출신이 험불해. 외모도 그렇고 뭐 어디 집안도 별로 안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현직의 포지션이 없으면 누구도 안 쳐다볼 걸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구시장에 보내 막 뭐 공천 안 주면 어떻게든 무소속에 나가가지고 국회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아는 거야. 근데 김종인 씨는 일단은 본인이 저렇게 야인으로 있든지 뭐해도 본인이 일단 워낙 출신이 출신도 좋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귀족적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점잖지는 않지 저분도. 말은 점잖지는 않게 웃기긴 하는데 그래도 험불하진 않아 말투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어떤 뭐 약간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의 약간 뭐 서울말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귀족적인 냄새가 나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김종인 씨는 그래서 일반 대중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진 않지. 말투 자체가 뭐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정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일반 대중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좋아하고 엘리트들이 좋아해야 데려가서 뭐 일 시키지. 자꾸 뭐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반대로 박승혁 씨하고는 반대로 언어가 그렇게 대중적이고 서민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재밌어요 이분도 말투가. 말투가 상당히 좀 재미있고 또한 잘 전달돼. 귀족적이면서도 잘 전달돼. 귀에 딱딱 박혀. 왜? 직설을 해. 이분은 상당히 직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승혁 작가처럼 뭐 여섯 가지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커리어가 워낙 확실하고 일단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분은. 그렇다고 뭐 대머리도 아니고 사실 뭐 지금 당장 뜬 것도 아니고 이미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세세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워낙 확실한 세 가지야 그거야. 일단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 및 출신이 워낙 화려하다. 워낙 화려해요. 그냥 화려한 게 아니라 워낙 화려해. 피부터 시작해서 보통 뭐 괴롱 귀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